맞춰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놀라운 믿기지 않는 연비를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스마트 운전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스마트 운전 모드는 AI가 결정하는 인공지능 운전 모드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연비는 리터당 18.5에서 많게는 22.4km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마트 운전 모드 중에 스마트 에코 모드가 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테스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60km 이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속도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기판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스마트의 글자가 연두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스마트 에코 모드라는 것입니다. 차량의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도 연비가 정말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연비가 나오는 것은 바로 스마트 에코 모드가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 나서 60km 정도는 나옵니다. 현재 연비가 20.6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연비가 20을 넘었습니다. 리트당 연비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고 놀라운 연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1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합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연비가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6,282km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나지 않지만은 스마트 에코 모드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투싼의 연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현재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속도가 거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에서의 투싼의 연비는 놀랍도록 상승하였습니다. 저도 연비를 계속해서 테스트해 보았지만은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연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마트 운전 모드와 에코 모드가 함께 복합이 되어서 나오는 결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좋은 연비가 나옵니다. 차량의 속도는 거의 나질 않습니다. 현재 연비는 19.7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차량이 속도가 내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속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차량의 속도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연비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놀라운 믿기지 않는 연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AI가 운전하는 스마트 운전 모드의 에코 모드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